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엄마, 나 천국이랑 지옥을 보고 온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꿈은 아닌 것 같고 비록 사몽간에 연속 체험을 한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통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우시려고 그런 연속 체험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는 주사랑교회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요. 주님께서는 사랑이처럼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곳 큰자를 봤는데요. 그 차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차를 타려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닫다고 문이 닫혔는데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차를 때려본 뒤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데 차 멀어질수록 점점 옷이 새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 차 옆에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천사는 키가 엄청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불타러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MP3로 생명의 말씀 듣고 있었어요. 차 운전석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엄청 빛나는 분이 앉아 계셨는데 너무 빛나서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뒷자리에는 선언이가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못 봤어요. 가다가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에는 빛나는 의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천사들만 열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 도착해서 40명 정도 사람들이 아니 되는 사람들이 내리고 그 문 앞에 가니까 천사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니까 하얀 빛이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천사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나무도 있었어요. 주님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심판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옆에는 천사가 서 있었는데요. 그 천사가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잡고 지옥 안전지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 서 있던 천사한테 그 사람을 넘겨줬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옥 앞에 서 있던 천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한 번에 쓸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렸어요.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 들렸는데 주님이 세일할 때는 이미 죽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진짜 천국 가지고 다녀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난 진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쫓아있던 사람이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진짜로 천국 간 사람들은 30명보다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이 노예 때 같다고 했는데 노예 때 당시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18명뿐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예 때 같다고 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로 적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 차려서 꼭 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 기다려요. 좋은 차를 주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